한양사 서방님이 오셨다. 서방님이요? 그래야. 어서 닭 잡고 찬수장만 해라. 아, 예. 그리고 그 향단아. 예. 우선 그 촛불 좀 가져오너라. 아, 촛불이요? 예. 예. 아니, 장모, 촛불은 급작히 왜 이리 하다닌가? 아이고, 내가 눈이 침침해서 어디 보내야지. 아이, 내일 밝은 아침에 보소.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는 대장부라 마음이 너가 그유 그러지 말라. 나는 밤이나 낮이나 기다리고 바래든 우리 사우 예전 얼굴 예전 태도가 그대로 있나 어디 좀 보세. 아니 뭘 이 밤중에 본다고 야단인가 이 사람아. 아니 아니 이 꼴이. 가더니 아니 이 문양이 꿀로 나타나서 무엇을 주고지? 당장 가서 어서 가! 어, 장모 진정하고 내 말 좀 잠깐 들어보소. 분편에 듣자하니 준양이 본관 수청을 들어 아주 잘 되었다 해요. 돈떼기나 얻었으려고 푸른철이 내려오다 수월을 들이자니 환상인이 있다기로 상을 좀 베었더니 상은 과연 명상이야. 내가 이렇게 망한 것은 내 팔자 소관이요. 내가 이렇게 안 되었으면 선제 팔랑 그운데 뭐더라고 나더러 벌써 죽었으리라. 어데 그려. 그러나 이렇게 얻어먹다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93살만 먹고 보면 부의 공명을 내일에 털어먹으리라니 그때까지만 기다려주게. 서방님 따뜻한 밥 짓기 전에 우선 욕이나 좀 하사이다. 우리 향대가 눈치가 비상하구나. 장모보다 훨씬 낫네. 바쁜 게 좋다. 에이, 바빠라. 밥이로구나 봐. 밥이로구나 봐. 저. 밥을 보더니 아주 대본에 환장을 했고. 밥을 먹는 것 같은데 많이 얻어먹어 본 솜씨다. 어머. 양단아, 예. 상 저만 좀 갖다 두거라. 예. 장모, 이제 우리 순양이가 보러 가세. 아이고, 순양이가 적고를 보면은 오늘 밤도 못 지내고 당장에 차기를 흘 것이니 제발 그만 좀 가소. 제발 그만 좀 가. 아이고, 순양이가 나를 보면 환장을 할 걸. 서방님. 바로나 치거든 가사이다. 오, 또 발을 쳐가느냐? 하나님 바로
천난이다. 춘향아, 오늘 밤만 견디어라. 내일 다시 바꿔들면 상여를 탈지 가마를 탈지 그 속이야 네가 알야마는 전공 못처리라. 하늘이 저도 소사할 궁기는 있는 하지요. 극성이면 필패라니 본관이 뛰게 너무 극성을 피웠으니 무슨 패를 볼지 알겠느냐. 현악도 이놈, 오늘 밤만 새고 보자. 장모! 장모! 장모!